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것저것 또 보다 보니까 시간이 술술 지나갑니다. 자, 오늘도 템플턴의 방송 좋아요,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같이 가요? 시장은 오늘도 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이 됐었죠. 일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다행히 241선을 올라탄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밀렸죠. 그래서 3.96%. 자, 여기 잘 지지해서 61선 지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61을 좀 깼는데요. 아직은 저점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아직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끝나질 않았다. 오늘 18일째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는 아직 18일째 그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가 가고 있죠.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매도한 것이 18일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자, 오늘도 3,900억이라는 조금 많은 양의 매도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매도세가 약화되질 않아서 시장은 좀 그렇게 좋질 않다.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투신, 기타 법인이 사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인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은 좀 샀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별 현황을 봐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754를 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은 지금 아직도 외국인들의 거래세가 들어오질 않고 있다. 비교 차트를 보면 우리의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본 엔화를 보지 말고 엔화는 지금 뭐 많이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네,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수는 지금 뭐 11월 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이러므로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특히 오늘 전체적으로는 카메라 종목이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일원들한테 꾸준히 사줬던 MCNX가 드디어 설왕설래하면서도 신고가 행진을 갔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굉장하죠.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렵나요? 자, 이렇게 조정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참았을까? 자, 매수 들어가는데 그저 박스권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참았을까? 우리 유리원들은 과감하게 더 사라고 그러니까 그죠? 자, 더 샀은 사람은 지금 수익이 더 커졌죠.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렇게 떨어지면 다 이격 났다고 자르고 없습니다. 이뭐 시크 조건 조정 뭐 주가가 조정된다고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끝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종목은 더 가는 거죠. 돈이 더 벌나. 폴더블폰이 연일.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갔고요. 파워로직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요. 파트론도 지금 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카메라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캠시스도 오늘 올라갔나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카메라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요. 더 재밌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 종목이 뭘까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 사서 들고 가는 알테오젠이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작년에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기술을 인정받아서 11월 달에 우리가 사기 매수 들어갔던데요.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자, 전고점 돌파하는데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갭상승으로 나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렴.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자, 이게 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인간, 그죠? 원천 기술 ALT B4, 그죠? 이런 것을 떨어지 오기 전에 들고 있어야,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걸 미리 알수 있는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는 것을 들고 가면, 그죠? 비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기술 수출하는 계약 종목이 최소한 바이오가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2019년, 2039년 12월 1일까지네요. 계약 지역 전 세계 참 이게 뭐 정맥주사 제품, 알테오젠 기술 적용해서 피하 지방 제품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을 분석할 때 뭐를 해야 되냐? 여기에도 알려주고 있죠. 히알루론이디아제 기술 수출. 그죠? 확대 가운데 매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 정보를 가면 저는 바이오 종목을 살때 반드시 지분이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살라고 합니다. 신라젠 같은 건 종이 장사를 다 팔아먹잖아요. 지분이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기업이, 뭐를 하고 있냐면 기술 수출하고 있죠. 그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에 벌써 신규 인간 히로디아제 개발 2002년 7월 25일에 신약개발단 지원과제 선정. 그죠? 국내 특허 출원 허셉트, 글로벌 임상 3상 생산 업무 협약. 자, 기술 수준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업이 연구비를 갖다가 지원, 뭐죠? 최소한 연구비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추천할 때는 저는 반드시 그래도 기술 수출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거 샀다가 지금 우리 일원도 수천만 원을 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티슈진이 그죠? 저는 뭐이 종목을 뭐 추천 나간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기업 한스바이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걱정이 없잖아요. 바이오, 한스바이오라든지 한올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종근당 바이오 이런 거 사서 여러분이 잘못될 일이 있나요?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늘 이런 걸 사기를 권합니다. 종근당 바이오 이런 것들은 뭐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또 HLB가 나왔나요? 레고캠바이오 오늘 조금 올라왔네요. 이런 것들은 뭐 기술 수출하는 정도를 여러분이 산다면 뭐 떨어질 일도 없고요. 젬벡스 이게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부. 나머지들은 잘안 샀고요. 젬벡스 역시 높이 올라가서 빠지질 않고 있죠. 그렇죠?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저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2017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매도 없이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주는 것은 끊임없이 알테오젠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들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는 기본이고요. 오늘은 카메라 종목 중에서 가장 멋진 종목은 MCNX였습니다. 어우, 정말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멋진 수익을 줬죠. 와, 참 멋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수익을 주면서 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또 하나 카메라 종목에서 꼭 들어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27일 날, 11월 27일 날도 베트남 그 판매에 그죠? 역시 완판을 했죠. 그것이 폴더블폰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폴더블폰이 5G가 들어가야 되지만
예, 중국에다 4G LTE,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래서 KG 바텍이 또 나가는 겁니다. 신고가를 갔죠. 또 나갑니다. 참. 금요일도 저희가 샀는데요. 금요일도 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사고요. 추가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 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도 또 샀습니다. 가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주가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사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는 놈을 못 사요. 가는 거야 사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돈이 커지죠. 자꾸 떨어지는 걸 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져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와서 항복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차라리 비중을 줄이라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해서 내려갈 때 비중을 줄여. 제발 매수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만 사줍니다. 갈때 사는 거, 그 수많은 명인들이 하나같이, 버나드 바르코라든지, 그 다음에, 예, 니콜라스 다비스라든지, 제시 리버모아라든지, 또란또지 뭐죠? 윌리엄 온일이라든지, 이런 명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가는 종목을 사는데, 여러분만 꼭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더 사.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사보실래요? 좋은데요. 또 사보실래요?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빠바방 올라가니까. 아유, 전무관이 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 네? 또 삽니다. 추가 매수. 요 날인가요? 날짜가 정확히 모르겠네. 요건지 요건지 지금 모르겠네. 더 사세요. 또 갑니다. 오늘 딱 올라가니까. 어휴, 정말이네. 수익이 얼마야? 벌써 거의 100%가 났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100%가 넘었고요. 그죠? 여기 산 사람은 지금 100%가 넘었죠. 그죠? 144. 여기서 산 사람도 이제, 예, 오늘 올라갔으니까, 예. 어디까지 올라갔죠? 오늘, 예, 여기서 샀으니까, 90몇 프로인가요? 예, 87%? 잘 봐야 돼. 여긴데요? 요날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간 날짜가 요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난게 정확히 87.89%네요. 자, 그럼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아직도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매수해서 갈때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이다. 바이오 종목도, 그 다음에 이걸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헤매죠.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요. 주가가, 그죠? 이렇게 60일선을 오르락내리락, 참 이거 좋은 자리였었죠. 강력하게 돌파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요.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참 이상하죠.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참 이상하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매집이 됐죠. 그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전고점 박스 돌파하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쫘쫘쫘 올라갑니다.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차트상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못 삽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쉬운데, 그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고 또 매집하고 또 나가고 또 매집하고 또 나가고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는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역시 오늘 기관이 33만 주를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야, 그럼 주가는요? 갈 수밖에 없죠. 33만 주? 그러면 돈이 얼마일까? 대충 30만 주만 해도 2만 원이면 2, 3은 60억을 샀네요. 33만 중에 2, 3은 66억을 샀네. 이것이 뭐예요? 큰손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의 큰손들의 행동을 역으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쟤네들은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투자의 기본으로 가고 차트 기법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 방에 유료 방송에 오면 저는 다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멋있게 우리는 사서 지금 87%를 수익 내고 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더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전고점 돌파 직전이네요.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끝났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밝힌 얘기는 20개국에서 그래서 폴더블폰을 60개국으로 늘린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제2의 폴더블폰까지도 이미 세로가 아닌 가로 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몰라요. 그게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세로 폰이 훨씬 더 좋던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간다. 그죠? 자, 뭐 저는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노래했던 바로 뭐냐면 와이엔텍 잘 가죠? 예, 신고가 행진을 갔습니다 오늘도. 또 조금 올랐는데요. 자, 어디까지 갈 건가요?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죠. 아, 주봉을 봐도 장난 아니죠. 지금 몇 년째 들고 와도 그죠. 상당합니다. 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주식을 그냥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어도 글쎄요,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죠. 아, 그럼 나는 이때 쌀때 샀습니다. 바닥 쳤을 때. 그럼 뭐요? 그죠. 수년 동안 와서 475%. 아, 돈만 보네. 가만 있어봐. 2015년에, 14년에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384%. 2014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 대기업이니까. 384%. 2014년에 삼성전자는 얼마 벌어졌을까? 2014년에, 아우, 얘는 뭐 많이 못 벌어진 것 같아. 얘 92%뿐이 못 벌었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 그래도 삼성전자만 사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제가 대형주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시뮬레이션까지 백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 주가 변동성은 중소형주가 높지만 자,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는 거예요. 벌어준다.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보세요. 또 해볼까요? 자, 그럼 삼성화재하고 삼성화재가 35년 전에 돈을 벌었을 때 하고 저는 뭐 이거하고 85년도에 이거 80년도에 시작했나요? 80년도에 태어났네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삼성화재가. 예. 9800%네요. 예, 뭐요? 85, 80년도 생기니까 80, 그 다음에 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얼마죠? DB손해보험은 예, 언제 태어났나요? 80년대 태어났죠? 예? 그죠? 예. 삼성화재도 80년대 태어났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 오랫동안 80년대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 엄청나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중소기업일 때는 엄청나게 나가지만 이제 대형주로 된 이후부터는 얘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의 보험도 이제는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보험 상태가 포함이고 애들은 더 이상 인구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까지 봐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삼성화재도 돈을 못 벌어주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이제는 대형주가 된 이후로는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중형주일 때가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주가 변동성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주가 변동성은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갔을 때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은 대형주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가 돈을 많이 벌어준다. 왜 주식인가 책에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그죠? 이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장기로 보유하면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중소형주를 매수해서 우량한 중소형주를 매수해서 끊임없이 가져가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 즉 실행이 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위해서 모두가 잘 참아내서 부자가 되는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열심히 또 아직도 갈 길이 먼 주식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된다. 지난번에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거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를 하겠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투자. 오늘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갔던데,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 차트는 제가 보여줬으니까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방송이 좋았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들고 가서 행복 투자로 이어져서 이번 장에 돈을 전부 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